자, 항목이 몇 개인지 우리 어레이에서도 똑같이 이게 다 돼요. set 되고요. count is empty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y는 딕셔너리인데 string형이긴 한데 아무것도 없네. 아직 없네요. 이제 빈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. colors가 비어 있냐? 비어 있지 않죠? 비어 있지 않으니까 colors의 count가 나오겠네요. count는 6개가 아니고요. 여기 한 개예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,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Y는 빈 딕셔너리죠? 여기 빈 딕셔너리라는 뜻입니다. 빈 딕셔너리는 반드시 이렇게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. 스트링용으로 쓸 건데 아직 비어 있네요. 자, 그래서 여기 참이 되겠어요. 비어 있습니다. 라고 나올 거고요. 뭐, yes 문은 실행이 안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, 자, 뭐,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어레이에 비해서는 예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. 많이 쓰는 것만 했고요. 조심해야 될 내용들은 다 얘기했으니까, 그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고. 우리 강의 자료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. 프로퍼티도 많고, 메소드도 많고, 뭐 최소 하나 이상 하니까 꼭 다들 또 하나씩만 하던데, 좀 매뉴얼을 자꾸 봐줘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, 뭐, iOS 프로그램뿐만 아니고요. 많은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 매뉴얼을 보는 것은 필수예요.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? 그다 자동 번역도 되고 여러분들 혼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. 회사 가면 아무래도 뭐 최신 정보들은 뭐 한글책으로 나와 있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뉴얼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자꾸 눈에 익어야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게 이제 is, empty, count, capacity가 있고요. 이제 보통 이제 자료 처음에 자료를 활동해 공간을 할당해 놨다가 모자르면 보통 이제 두 배씩 할당된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고요. 서브스크립트도 전혀 안 해봤습니다. 여기서는 keys value 뭐 first라는 것도 있고 update value merge 하는 것도 있고 필터도 여기 있죠. remove 하는 거, remove all 하는 거, for each 뭐 raise contains 뭐 많이 있으니까 min-max도 있고 뭐 reduce도 여기도 있고 map도 있고 compact map도 있고 flat map도 있고 다 있어요. 뭐 encode도 있고 뭐 굉장히 많네요. 그래서 이제 자료형 아까 keys라는 형이 있었었잖아요. keys라는 형 얘도 이제 따로 구조체네요. keys.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스트링으로 가지고 놀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든지 스트링 배열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. 뭐 하여간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스탠다드 자료형들은 대부분 다 구조체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냥 제 강의 보고서 복붙 해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이 내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하여간 열심히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.